프리다 칼로 디 리베라. 이름도 어렵네요. 이 사람에 대한 거. 일치하지 않는 내용 찾는 문제네요. 아, 이분은 누구셨대요? 그렇죠. 멕시코의 화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is best known for? Be known for 있네요. Be known for 하면은 무엇무엇으로 잘 알려진이죠. 그녀의 초상화들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화가입니다. 그녀는 이날 태어났고요. 어디서요? 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노은에서 또 나와요. 뭐로 알려진? 블루하우스로 알려진. 근데 위치 또 나오네요. Became a museum이 됐대요. 1958년에 뭐가 됐대요? 박물관이 된그 장소에서 태어났대요. 자, 이거 이제 날짜 잘 기억하고요. 이분은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만들었네요.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Spend 3 months in bed죠. 그렇죠. 세달 동안 보내도록 만들었죠. After the accident, 이 사고 후에 이 사람은요, abandoned 다 뭐예요? 어? 네? 민성이? 버리다? 예, 버리다. 포기하다. 그쵸? 잘했어요. 포기했죠? 무얼 포기했어요? 이걸 공부했었네요.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데, 그치? Decided to be, 그래서 결정했어요. 무엇이 되기로? 화가가 되기로. 그쵸? 그녀는 최소 140개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쵸? Along with dozens of drawings 하면은, 뭐요? 응? 뭐라, 경민아, 뭐라고 하니? 뭐라고 했어? 몰라요. Along with dozens of drawings 했죠? 자, 동해가 해석해 볼까, 이거? 무슨 뜻이야? 도전이 뭐예요? 어? 도전. dozen, 이건 열둘. 근데 이거 여기서는 그냥, 그 정확하게 해석하진 않아. 몇 개를 얘기하냐. 그냥 수십 점에 이렇게 해. 왜냐면 S가 붙었잖아. 요 도즈만 나오면 12인데 S가 붙었잖아. Decades처럼. S를 붙으니까 이게 배수가 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 갔어요? 아니요? 자, 여러분들 Decade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냥 10년이에요, 10년. 여기 S 붙으면 어떻게 돼? 수십 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along with 이 수십 점의 그림을 따라서 그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along with 적어도 14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938년에 이분은 헤드 그녀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솔로 갤러리를 열었네요. Showing in 여기서 미국에서 보여준 됐어요? 예, 그녀는 근데 돌아가셨죠. 54년. Soon after turning 47 하면 그 47세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Soon after turning 하면. 그죠? 이걸로 바뀌고 나서 바로 이후니까. 그쵸? 그리고 그녀의 작품은, 일은, 과업, 작업은 not widely known. 뭐요?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 있네요. After her death, 그녀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수십 년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면 참 무명했던 사람이네요. 그죠? 근데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80년대 초반까지였고요. That she became well known to the public. 뭐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그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그때가 바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1, 2, 3, 4, 5번 중에 일치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쵸. 이건 잘 아네요. 여러분들 다 동의해요?